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특집 뉴스로 꾸며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후위기가 지역 축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영상 0.9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았는데요. 곳곳에서 얼음이 얼지 않아 겨울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얼음 축제가 열리는 안동 암산 유원지입니다. 지난해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아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12월과 1월 평균 기온은 영상 2.4도와 0.9도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3월 초까지도 얼음이 남아 있었지만 올해는 2월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얼음이 모두 녹았습니다. 얼음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최소 25cm 이상 두껍게 얼음이 얼어야 하는데 두께가 얇거나 아예 얼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한 25cm 이상의 두께를 유지하면서 빙어 낚시와 얼음 축제, 암산 얼음 축제를 운영할 만큼 하루에 관광객이 한 4만 명 이상, 최고 뭐 7만 명까지도 방문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결빙 상태가 지금 중간중간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입장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뿐 아니라 빙어 축제를 열려던 강원도 인제군도 축제를 취소했고,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도 꽁꽁언 강 위를 걷는 축제가 아닌 부표 위를 걷는 축제로 대체됐습니다. 겨울 축제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겨울 축제가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축제가 좀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만 극복을 한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기후 위기로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에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얼음이 사라진 겨울 축제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최근 절기상 입춘이 지났죠. 이번 입춘은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따뜻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부산에서는 지난 1월 매화가 폈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초, 봄의 전령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부산의 평년 매화 개화일인 2월 18일보다 한달 이상 앞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해 말, 부산과 경남에서 벚꽃과 개나리가 피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남부지방의 모습입니다. 12월 전반에는 인도양 벵골만에서의 강한 대류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넓은 고기압성 순환이 하층부터 상층까지 강화되었고, 우리나라는 따뜻한 남풍이 동반되어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30년 만에 서울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가장 따뜻한 입춘이 시작됐고 봄꽃 개화일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 남천동 벚꽃 군락지를 기준으로 보면 6년 전 3월 26일에 개화했던 벚꽃은 지난해 20일에 개화해 6일 빨라졌고 관련 축제들도 덩달아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12월을 보면 부산은 평균 16.3도까지 올랐다가 보름 만에 영하 4.7도까지 떨어지는 이상 기온이 반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평년 기온이 오를수록 전혀 없는 북극 한파가 반복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겨울 날씨 일수는 줄어들지만 훨씬 더 추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뭐 따뜻한 날씨에다 익숙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가 이처럼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상 고온의 한파가 반복되면서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번 명절 높아진 차례상 물가에 놀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 금사과나 금딸기로 불리는 과일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상고온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김나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북 정읍시에서 친환경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동혜 씨. 이 씨는 최근 딸기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딸기가 많지 않은 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에 물에 의한 침수, 그 뒤에 고온으로 인한 뿌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식을 해놔도 제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온과 폭우, 폭염 등 잦은 기후변화 때문에 지난해 농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그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도만 올라간 게 아니고 습도가 같이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그 다가올 병에 대해서 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병이 번져서 어떻게 손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작황 부진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병해충 방제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는 깃털이 피해 방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딸기에 있어서는 정식 시기에 고온일 때 차광망을 친다든지 또는 그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유동 팬을 돌린다든지 해서 온도를 낮추어서 정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기온 여파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가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 이번엔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매년 봄이면 산불 걱정이 큰 곳이죠. 산불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또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봄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시뻘건 물길이 치솟는가 싶더니 이내 야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바람을 타고 번진 산불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1년 뒤 강원도 강릉 경포호수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야산을 넘나드는 화마 앞에 펜션과 전원주택들은 힘없이 쓰러집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났던 강원도 강릉 경포호수 일대입니다. 울창하던 숲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불에 탄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 피해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민둥산처럼 변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나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데 이처럼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건 기후변화도 주요 원인입니다. 과거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습도가 낮아져 점점 더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서 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대비 기온이 1.5도 상승하게 되면 약 산불 발생 위험성은 한 8.6% 정도, 그리고 2.0도 증가를 하게 되면은 산불 발생 위험성은 한 15% 정도 좀 증가하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노출한 바 있습니다. 실제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 대형 산불은 2000년대 평균 2.6건에서 2010년대 1.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이후 다시 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봄철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 경우 북서태평양 지역의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여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3, 4월에 집중됐던 대형 산불 발생 시기도 겨울철부터 5월까지 확대되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면 산만 숲이 탔는데 요즘은 심하게 표현하면 도시 같다고,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주의에다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 산불은 발생 시기도 피해 규모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달 SNS에서 미국 근황으로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생수를 꺼내들자 순식간에 물이 얼어버립니다. 냉장고보다 밖에 얼마나 더 추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실제로 이 기간 미국 전역에는 북극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파로 일주일 사이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진다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또 한반도 역시 극심한 한파를 경험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의 원인이 따뜻해진 북극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극 상공에 있는 특정 기류에 갇혀 있어야 할 찬 바람이 따뜻해진 대기 영향을 받아 아래로 내려왔단 겁니다. 북극 한파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북쪽의 차가운 거와 적극 쪽의 더운 것의 경계가 흐트러짐으로써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기도 하고 한파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것이 블라킹 고기압 등으로 해서 폭염이 더 오래되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극이 더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꽤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한파뿐 아니라 극한 호우, 태풍과 폭염까지 우리는 이미 전에 없던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 붕괴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느린 속도로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태풍과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그런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재해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좀 지나치게 늦고 미온적이다. 기후 재난은 살려달라는 지구의 마지막 경고인 셈인데요. 이마저도 무시한다면 북극 한파와 살인 더위, 또 어떤 극한 날씨에서 살아남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긴 하지만 농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섯의 수분이 사라진 채 바싹 말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갑작스럽게 한파가 닥치자 급격한 온도차를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봄에 나와야 될 표고가 12월 달에 온도 편차가 급격히 20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이렇게 냉해 피해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양의 한 사과 농가에서는 지난해 탄저병이 발생하면서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유독 잦은 비와 긴 장마로 방제 효과 자체가 미미했던 데다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실제 장흥군 사례를 보면 표고버섯이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지재배라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또 병해충 피해는 이상기후에 의해 피해가 확대되더라도 자연재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병충해 보상 기준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부는 2027년까지 품목을 확대하는 등 대책에 나설 계획이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